안녕하십니까. 자, 그룹 사고의 위험함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think that 출발합니다. You would think that whenever more than one person makes a decision, more than person 앞에 있는 저기 이만큼을 부사절로 영어에서 이렇게 ever가 붙으면 뭐뭐 할 때마다로 해석이 되는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한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They would draw on collective wisdom. 집단사고를 이끌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물론 집단사고라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올바른 사고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Surely, 확실하게 실제로 보면 Group mind can do better than an individual. 개인보다 여러 명의 사고가 훨씬 더 좋은 사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근데 That's not always the case.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앞에 내용에서는 그룹 사고의 장점, 그룹 사고가 갖고 있는 이점을 설명했다면 이 뒤에서는 그룹 사고의 위험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wisdom of a crowd partly rely the fact that 그룹 사고라고 하는 것의 장점 내지는 그룹 사고의 지혜는 대절이라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죠. 대절은 모든 판단이 다 independent, 어떻다? 독립적이다 라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죠. that부터 출발하는 이 회색의 문장은 동격의 대시입니다. 문장 앞에 있는 the fact를 보셨죠? the fact란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명사, 즉 사실이라는 명사를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that절이 나오고 그 뒤에 완전한 문장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 이 that을 동격의 대시라고 부르게 되시는 거죠. 마치 하나의 동격의 대시 이끄는 절은 팩트라는 사실이랑 같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격의 대시 되려면 조건은 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면 그것은 관계 대명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동격의 대시 설명하는 the fact, 사실입니다. 모든 판단은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즉 집단사고가 올바르다면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독립적인 사고를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런 사실이 가능하다. 이 글의 핵심적인 것일 겁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If people, 만약 사람들이 소의 무게에 대해서 추측해보고 put it on a slip of paper, 종이 위에 쓴다면 혹은 as to the likelihood revolution in Pakistan, 파키스탄의 혁명 가능성을 한번 추정해보자 라고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그 내용을 적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어본다면 뷰어들의 평균치는 상당히 정확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의 예시가 나왔죠. 혹은 두 가지 예시가 나왔는데 일단 소의 몸무게, 소의 무게 그리고 파키스탄의 혁명 확률 이런 것들을 생각한 다음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평균치는 상당히 정확한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But surprisingly 출발하는 문장 노란색 체크. 왜냐하면 여기는 That's not the way the case랑 연결돼서 이 글이 갖고 있는 논리성을 갖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If those people talk about these questions group 이런 사람들이 그룹으로 함께 일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The answers they come to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그들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Are incredibly, increasingly incorrect 라고 적혀있죠. 점점 놀라울 정도로 부정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답변이 틀렸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뭐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평균치가 맞더라는 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질문을 그룹에서 하면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하게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게 되면 독립적인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여기 글에 보면 핵심적인 단어 어디 있을까요? 바이어스 찾아보면 랄랄랄라 바이어스 어디 있지? 바이어스가 되는 거죠. 그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구자들은 대절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발견했죠. Effect of group polarization. 그래서 그룹의 극단화, 여러 명이 극단적으로 모인다는 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점이죠. 그러면서 이 극단화는 polarization은
바로 아래 적혀 있는 bias랑 같은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Whatever biases people may have as individual, 개인으로서 갖고 있는 편견이 어떤 것이건, 자, 파란색 밑줄 쳤어요. Get multiplied.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 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When they discuss things as group, 그룹으로서 사안을 토론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편견이 두 사람에 있는 편견 합계에서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개, 여덟 개, 12개, 16개, 30개가 되면서 마구마구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들이 lean toward, 중간에 나와 있는 slightly는 부사니까 눈치 없이 나온 부사예요. 약간 taking a risk, 위험을 감수하는 쪽으로 약간 lean, 기울게 되잖아요. The group lips toward it. 그룹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lips, 도약해버린다 라고 마지막 문장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데 여러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기자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얘기해서 저 사람 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판합시다 라고 하는데 여러 명이 되면 횃불을 들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룹 사고의 위험함입니다. 오케이? 자, 지문 설명하고 쭉 해석해 드렸는데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고 구문적으로나 시험에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글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문장을 구문독해 같이 해볼 테니까 이 구문독해는 다른 파일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추가적인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